TNK프리 김기화입니다. 오늘은 전기이륜차 ECT의 내부 구조, 파워트레인, 그리고 배터리 팩이에요. 잘 보이시죠? 배터리 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공유 목적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할 것은 저는 전기이륜차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이륜차를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 왔고 또 타워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업체들별로 뭐 얘기를 통해서 알아온 정보들이기 때문에 뭐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모를 수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파워트레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ECT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은 현대캐피코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DNA ECT 전기 스쿠터라고 말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대캐피코가 모터만 제어하는 게 아니고요. 차량 전체를 다 제어하는 부품까지도 현대캐피코가 담당해요. 현대캐피코가 어떤 회사죠? 현대자동차의 100%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파워트레인만 보면 결국 현대자동차의 전기 스쿠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기이륜차가 파워트레인만 보는 게 아니고 쇼버도 있고 뭐 전기장치도 있고 뭐 시트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파워트레인만 보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대캐피코는 이 파워트레인은 모빌고 7이라고 합니다. DNA ECT는 7.2kW 최고 출력이라고 하는데 큰 차이 없어요. 다른 현대캐피코 모빌고 7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최고 출력을 살짝 높였어요. 7.2로. 근데 이 모터를 담당한 핵심이 최고 출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전격 출력이에요. 전격 출력이 이 모빌고 7이 4.5kW예요. 그래서 다른 현대캐피코 파워트레인 쓰는 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 부품 모빌고 7이 7가지가 들어갑니다. 7가지를 보면 먼저 전기 스쿠터니까 구동시켜야 되는 모터가 필요하죠. 모터. 이 모터를 담당해서 총괄할 수 있는 게 컨트롤할 수 있는 회로가 필요해요. 다 박스예요. 모듈화 돼 있어요. MCU가 필요합니다. 그럼 두 개는 해결됐죠. 나머지 또 순행 방식을 쓰다 보니까 냉각수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차량 앞부분에는 라디에이터, 이건 자동차에도 있어요. 여기서 식히는 거예요. 그리고 냉각수가 이게 뜨거운 게 와도 라디에이터에 와서 식혀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MCU로 가가지고 또 모터로 가고 그다시 또다시 뜨거운 게 또 라디에이터로 와서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 냉각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전자식 워터펌프, 이거 역시도 모터입니다. 그리고 이 냉각수를 담아놓은 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냉각수 통에서 보조탱크, 자,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남는데 예를 잠깐 좀 들어볼게요. 야구 예를 들면 야구에 투수만 전담하는 투수 코치 있고 타격만 담으면 타격 코치, 뭐 수비 전담은 코치, 이렇게 코치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걸 다 총괄하는 게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전기 스쿠터를 총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VCU예요. Vehicle Control Unit. 한국말로 하면 차량 제어 유닛. 뭐 이것도 모듈이에요. 그냥 회로가 들어있는 하나 박스예요. 차량 ECT 시트 열어보면 핵심 부품 7가지 중에 6가지 VCU를 빼고 다 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모터가 맨 밑에 들어갔고 그 위에 MCU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것들을 다 위쪽에 다 있어요. 이 VCU가 차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DC-DC 컨버터입니다. DC-DC 컨버터는 뭐냐? 여기 이 배터리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요거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갑니다. ECT에서는 이 배터리가 96V예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 이 전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압이 12V예요. 96, 12. 전압이 다르죠? 그럼 얘가
항상 충전돼 있어야 이 부품들을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 키를 잠가도 통신 모듈이 들어갈 수 있고 GPS 장치도 있고 요새 스마트 키 엄청 쓰잖아요. 가까이 가면 키 인식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블루투스 장치를 ECD가 써요. BLE라고 저전력 블루투스 장치를 쓴데 요거는 것들 다 VCU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유지, VCU 유지하는 게 12V예요. 차량이 항상 모니터링해서 전압이 이 VCU가 12V 유지해야 되니까 얘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보조 배터리 12V 짜리가 전압이 쭉 떨어져요. 그럼 SOC가 충전량이 떨어지면 이거 충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가져와서 충전을 시켜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요 배터리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들고 와서 충전시키잖아요. 가끔 3시간? 어쩔 때는 하루 있다 갔다 넣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를 잠갔어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12V 서브 배터리 또는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요게 얘가 다 충전된 배터리 가서 차량에 이렇게 딱 꽂죠? 그러면 요 96V에서 전류를 가져와서 얘를 충전시켜야 되는데 전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6V 전압을 떨어뜨려서 12V 떨어뜨려서 보조 배터리, 서브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돼. 그게 바로 DC-DC 컨버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총 7가지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데 아까 모터를 컨트롤하는 건 MCU 그리고 냉각수를 담당하는 라디에이터 그리고 이걸 회전시키는 전기 모터 그리고 여기에 냉각수를 담아는 탱크 그리고 차량 전체를 컨트롤하는 VCU 그리고 마지막 DC-DC 컨버터 그래서 현대캐피코 파워테인 7개 부품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를 더 든다면 바로 아까 방금 언급했죠. 서브배터리, 12V 배터리. ECT에는 이 서브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서브배터리가 있고 12V가 있고 여기 96V가 있는데 똑같이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근데 성질이 달라요. 얘는 인산철 배터리고 얘는 리튬 배터리이긴 하지만 NCM 배터리, 니켈, 망간, 코발트를 중심으로 하는 배터리예요. 요거는 큰 힘을 내는데 토크를 내는데 좋아요. 그래서 모터 구동에 필요하기에 좋은 배터리가 되겠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충방전이 잦은 경우에 좋아요. 이게 보통 한 500번 정도 충방전하면 성능이 하락한다고 해요. 얘는 1000번 정도 이상 해도 성능 하락이 크게 없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래서 성질이 다른 배터리를 사용한다. 요 정도로 하면 시스템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배터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10kg 정도 되는데 무거워요. 근데 이거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 삼성 SDI 써있고 해서 이거 삼성 SDI 만든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삼성 SDI가 이 배터리 안 만들어요. 뭐 잘못된 정보예요. 그럼 삼성 SDI 뭘 쓰냐? 요 안에 요렇게 건전지 들어가요. 요게 보시면 보이시죠? 요게 AA 배터리고 일반 건전지고 요게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근데 요즘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18650 아니에요. 요기에는 좀 더 크고 충전량 더 많은 2하나 700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요거를 삼성 SDI 셀만 썼다는 것 뿐이에요. 패키징은 미섬이라는 회사가 해요. 미섬 시스텍이라는 그 회사가 패키징도 하고 여기에 들어간 BMS도 다 만들어서 이 안에 BMS라는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BMS가 뭐 하냐? 근데 BMS 잠깐 설명할게요. 이런 전류를 계속 흐리다 보면 이 셀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배터리 팩 안에 온도도 올라가요. 따라서 BMS는 이 회로가 이 셀의 전류량 또는 전압 정도 그리고 이 배터리 팩에 있는 온도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 점검해서 어디다 알려주냐.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차를 달리고 있다가 배터리 셀 자체가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팩이 상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고가인데 그러면 무슨 에러를 주든 해서 차량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러 표시를 던져줘요. 그러면
차량 아까 총괄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VCU, Vehicle Control Unit. VCU에다 정보를 줘요, BMS가. 어? 위험하네. 배터리 팩이 안 좋아. 그러면 경고를 띄우고 차량을 중지시키던 뭔가 방법을 통해서 동작시키게 하게 되는 거예요. VCU 주 역할은 아까 모터를 컨트롤한 MCU 또는 BMS, 계기판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차량을 총 지휘를 하는 거예요. 뭐 스로틀을 얼마 당겼으면 얼마만큼의 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면 MCU에다 명령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MCU가 계산을 해서 모터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셀만 삼성 SDI 2170 셀을 썼고, 그리고 요새 18650 셀 잘 안 씁니다. 대부분 2170 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셀 삼성 SDI나 LG 엔솔 쓰는 걸 강조하고 중요시 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전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폭발하거나 화재 일어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써오던 회사의 부품 회사를 계속 쓰게 마련이에요. 전기 이륜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배터리인데 이게 화재 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업을 해온 삼성 SDI 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셀 안정화가 상당히 돼 있는 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중국 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정성이. 그래서 증명이 된 셀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중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 SDI의 LG 엔솔 셀을 썼다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기 이륜차 배터리 팩 법이 바뀌어서 연소 실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게 아까 이거 18650이라 했는데 2170 셀이 몇 개 들어갔느냐? 총 84개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하나가 48V예요. 요거 전압이 3. 몇 볼트예요. 이거를 14개를 직렬로 연결해요. 그러면 약 한 48V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 14개 연결한 거를 6묶음이 이 안에 들어갔어요. 6P에서 패럴 병렬로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14개짜리가 6묶음이 있다고 해서 총 84개 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 정보로 하면 배터리에 관해서 좀 얘기가 다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 전기 이륜차 성능하고 이런 거는 전기 이륜차 모터도 중요하지만 모터보다 더 다 배터리가 좌우한다고 보면 돼. 배터리 기술이 전기 이륜차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성능 고출력을 내야 되려면 전기 모터가 아무리 고성능인데 필요가 없어요. 빠른 시간 내에 방전해서 C-rate이라고 하는데 많은 전기를 팍팍 쏟아 부어야만 이 고출력이 되고 고성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 배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셀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이게 범용 셀이에요. 여기에 들어간 거. LG 엔솔 볼타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충전도 빨리 해야 돼요. 충전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고속 충전 나오잖아요. 셀 성능이 또 받쳐줘야 돼요. 이 셀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면 고속 충전 안 돼요. 그리고 불편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현재 삼성 SDI 셀을 제가 여기에 쓰는 거는 충전이 0.3C라고 볼 수 있어요. 1C라고는 뭐냐면 이거 충전시키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3C니까 완충하는데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만일 이 배터리 셀이 1C 정도의 충전율을 갖는 배터리 셀이다. 그러면 1시간 만에 이 배터리 팩 충전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빠르대요. 지금 현재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데 아주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거죠. 고속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셀이 중요하다.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또 빠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배터리 팩이 왜 ECT나 현대캐피 꼭 96V 썼냐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기유리차 보면 60V 쓰는 데도 있고 뭐 72V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현대캐피코가 쓰는 파워트레인은 이 48V에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96V 거의 100V 가까이 쓰는 이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높은 출력을
가진 모터를 쓰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충전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높은 전압을 쓰게 됩니다. 낮은 전압을 쓰게 되면 48V를 쓰고 두 개 하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데. 근데 전압을 높였다는 이유는 그만큼 높은 출력, 고성능 차량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캐피코가 15kW, 이건 순행 방식이 아니에요. 공랭 방식의 전기 모터도 지금 시제품으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국내에서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좀 더 성능 좋은 배터리 셀이 들어가서 좋은 배터리 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DNA ECT의 배터리 팩하고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